외신이 말하는 SK위 라오스 댐 사고. 해명 한마디 없이 대폭 줄어들어버린 댐 붕괴 사고의 사망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현지인과 구호단체 피해 축소 의혹. 2. 건설 공기단축 의문 제기 공사의 지뢰 의혹. 3. 늑장 대피 명령 책임자 반드시 밝혀야. 외신은 SK가 짓는 댐 붕괴 이후 현지의 실제 피해 규모는 라오스 정부의 발표보다 훨씬 심각하단다. 27일 쿰리앙 아우타카이손 구조대장은 사망자가 8명, 실종자가 127명으로 확인됐다 발표했는데, 라오스 국영신문은 27일 공식 사망자 숫자가 4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전날 보도한 27명보다 23명이나 줄어든 숫자다. 그래서 축소 논란이 커졌다. BBC는 26일 현지 주민과 구호단체의 발표를 종합해 사망자는 당시 공식 수치 27명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 전했다. BBC는 300명 정도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는 지역 주민의 말과 함께 구호단체는 정부가 재난 규모를 축소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최종 사망자 숫자는 훨씬 높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더러운 홍수 속 섬이 된 지붕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28일 라오스 댐 붕괴로 최소 수십 명 사망, 수천 명이 대피를 보도했다. 또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 일부도 수해를 입었다고 한다. BBC는 27일 캄보디아 북부에서 약 1,300가구가 범람 때문에 고지대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데모크라시 나우지는 인접 캄보디아도 주민 2만 5천 명에게 대피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라오스 정부가 폐쇄적 태도로 책임을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BBC는 라오스 정부가 외신의 취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BBC는 라오스 당국은 구조 작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라며 비밀스런 라오스 공산당 정부는 세계에 이 사고를 공개하기를 꺼린다라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는 라오스 정부가 비밀주의이고 피해 지역이 오지이며 라오스 정부가 수력 발전으로 동남아의 전력 중심이 될 기대가 무너져 곤혹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라오스 정부의 숨기기에 못지않게 댐을 짓던 SK건설에도 의문이 제기했다. 댐은 90% 완공됐고 내년에 상업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었는데 라오스 정부는 어떻게 이 댐이 무너져 농가 마을에 밀어닥쳤는지 주민들에게는 미리 경고를 했는지를 두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질문에 직면했다. BBC는 주민들이 댐 붕괴 3, 4시간 전 경고를 받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큰 물폭탄이 몰아칠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라오스 의료지원 관계자 인터뷰도 보도했다. 알자지라 지는 피해 예방 의무를 졌던 SK건설이 이 붕괴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답해야 할 질문이라고 보도했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은 한국 기업 SK가 라오스에서 최초로 실시한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이다. 2013년 2월부터 SK와 한전이 라오스 국영기업과 합작해 건설을 진행했었다. 일당 독재체제 공산주의 라오스는 2025년까지 수력발전을 최대 돈벌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댐 건설을 추진했다. 라오스 공산당은 총 46기의 수력발전소를 가동 중이며 2020년까지 54기를 추가로 건설할 예정인 상황입니다.